구경하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김명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명한 CC였던 우리는 여름방학 때 국토대장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대장정을 며칠 앞두고 그 자식이 동아리 후배랑 바람이 나는 바람에 저 혼자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 우리 조 조장 오빠가요. 인원수 체크할게요. 명암씨 두 분이 신청하셨죠? 예.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네. 저 지금 우세요? 저도 혼자 올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혼자 올 수도 있죠. 저도 혼자 왔어요. 울지 마세요. 태어나 처음 해본 이별, 아픔을 주체할 줄 몰랐고요. 조장 오빠는 그게 미안했는지 힘든 순간마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줬죠. 비가 오네. 얘들아, 우비 꺼내 입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비에 젖어서 그런가 보다. 이리 와봐, 도와줄게. 오빠가 우비 모자를 씌워주자 모자에 떨어지는 타닥타닥 빗소리.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 얼굴이 빨개. 장마철이라 더 힘들지. 가방 이리 줘. 우리는 나란히 걷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번이 국토대장정 두 번째인데 몸이 피곤하면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더라. 맞아요. 몸은 힘든데 가슴은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근데 오빠 영화 라빠르망 좋아하세요? 아니 핸드폰 사진이 라빠르망 포스터네요. 응. 나중에 서울에서 같이 보자. 그 후 우리는 엄지발가락 똑같은 부위에 물집이 났고 그게 또 사이좋게 둘 다 터지는 바람에 나란히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명암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소독할 때 살짝 따갑고 말 거야. 네. 근데 오빠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빠 이제 소독약 바르신대요. 오빠 지금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그 대장정에서 만난 연이 이어져서 우리는 영화 라빠르망을 보며 데이트를 했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 전 남편이랑 심하게 싸운 날은 라빠르망을 봐요. 그러면 힘들면 내 손 잡아. 그 시절 설렘설렘했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영화 라빠르망에서 샤를 아즈나브르의 르똥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라는 뜻이래요. 오늘 영화하는 방울방울은 윤찬영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찬영 씨랑은 잠시 후 신의 초대석에서 금방 인사를 나눠볼게요. 1997년에 개봉한 영화 라빠르망, 모니카 벨루치, 뱅상 카셀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과거 연인을 뒤쫓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로맨스고, 라빠르망은 아파트란 뜻인데 영화에서 아파트의 연인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죠. 모니카 벨루치, 뱅상 카셀 이 영화에서 만났어요. 그죠? 결혼을 했고 14년 만에 이혼을 했고 2004년 할리우드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란 제목으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연님이 와 목소리 심쿵했다고. 찬영님 얼굴은 아직 풋풋한 학생처럼 애띤데 목소리는 만화 속 주인공 같다고. 아, 오랜만에 들어도 좋죠. 3342님이 찬영씨 목소리로 이리 와봐, 내가 씌워줄게, 좋다, 제가 갈게요, 지금 갈게요 하셨어요. 현옥님이 나만 윤찬영이랑 연애하냐 점점점점점점 보내주셨어요. 종건님이 사연이 낭만적이네요. 결혼까지 하셔서 추억 공유 많이 돼서 재밌겠다고.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이 가끔씩이라도 드실 듯하다고. 알콩달콩. 네, 우리 시네타운 진행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사연 많이 와요. 그죠? 영화 열킨 우리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지금 우리 학교 눈으로
청산이로 인사를 했던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번엔 시즌의 웹드라마 소년 비행에서 윤탁이로 시네타운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매력적인 배우 윤찬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윤찬영입니다. 네, 우리 보는 라디오 하고 있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년 비행에서 공윤탁 역할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배우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민님이 캔디는 핑크핑크 찬영님은 블루네요. 시원해 보여서 좋다고. 선영님이 윤배우 출근 사진 떴다고. 맞아요. 저도 봤어요. 사진에 보라트 귀엽다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뭐 많이 시키시죠. 근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포털도 있고. 네. 5839님이 와 찬영씨 완전 의리의 사나이 2월에 시네타운 또 오겠다고 약속 도장 쾅 하고 가더니 정말 또 왔다고 너무 반갑대요. 네,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아유. 봐주시는 분들도 댓글 너무 이쁘게 달아주셔서 네. 집에 가서 다시 저도 돌려봤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찬영 씨가 지난 2월에 지우학으로 시네타운 찾아주셨죠. 이번에는 새 드라마로 또 한 번 시네타운에 찾아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막 틀면 나오던데요. 아 진짜요? 네. 아형 뭐 식스센스 아우 너무 바빴겠어요. 안 힘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오. 네, 정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고 정말 즐겁고 약간 뜻깊게 다가와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요새는 학교 열심히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쵸, 새 학기가 시작했군요. 네. 안 그래도 이윤님이 찬영 씨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냐고 온조 박지우 배우는 잘 챙겨주고 있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근데 지우가 너무 학교에서 성실하게 잘 하고 다녀서 역시 네, 제 동기들이랑 교수님들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네, 제가 안 챙겨도 너무 스스로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요즘은 또 온라인 강의가 또 많기도 하죠. 네. 저희 학교는 다 대면 수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끝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걱정 많이 했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었어요. 제가 양성이 나왔었는데 정말 멀쩡하게 다행히도 지나가서 네 정말 그냥 일주일 동안 잠도 좀 자고 쉬었구나. 네 조금 휴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캠퍼스 생활 요즘에 벚꽃은 많이 피었나요? 어떠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학교가 예쁘고 넓긴 한데 강의실 안에만 있었어가지고 아이코. 공삼이사님이 찬영 씨랑 지유왕 멤버들 여전히 친하게 잘 지내는 거 보기 좋다고 단톡방 아직도 있냐고 얼마 전에 또 로몬 씨랑 폴라로이드 찍어서 올려서 너무 반가웠나 봐요. 아 맞아요. 로몬 형이랑 최근에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로몬 형의 요즘 새 취미가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래요. 그래서 엄청 찍어서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꽤 그래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지우학 배우들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연주님이 찬영 오빠 SNS에서 난리네요. 요즘 진짜 피카츄빵 스티커 강챙이 두 마리 올라온 거 보고 같이 좌절했다고 요즘 빠져있냐고 뭐 다들 이 빵을 네. 제가 저번에 영화 GV를 했었어요. 그때 팬분께서 어렵게 구한 건데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 다 똑같은 포켓몬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흥미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또 찬영 씨랑 웹드라마 소년비행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오, 신청곡이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요. 아,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메인에 나와서 이거는 어떤 노래지? 사실 대학가요제라는 거를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창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와, 우리 이곡 같이 들어보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네.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웹드라마 소년비행의 배우 윤찬영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스튜디오를 따로 해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수민님이 찬영 씨 목소리 들으면 착해질 것 같대요. 보라님이 저 지금 우리 학교는 11번째 보고 있는데 소년비행 20번 돌려보겠다고 네, 하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즌의 웹드라마 소년비행. 지금 검색창에 소년비행이라고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저도 전편 정주행을 했습니다. 소년비행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순박한 윤탁이가 서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차갑고 무뚝뚝한 다정이를 만나서 함께 대마라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네, 와, 예고편부터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요. 찬영 씨가 맡은 윤탁이라는 인물이 배경인 구암에서 사육감 후보 1위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윤탁이가 되게 가정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처를 해가지고 이제 동생 두 명과 아빠까지 이렇게 윤탁이가 잘 모시고 그리고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역인 원지한 씨가 연기한 다정 뭐 좀 차갑고 무뚝뚝하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예뻐요. 어떤 인물인가요? 다정은 집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고등학생이고 마음은 정말 따뜻한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정말 따뜻한 그런 네. 친구입니다. 윤탁이와 다정이가 만나게 되는 시골 동네 구암은 어떤 곳이죠? 구암은 사실 자그마한 시골 도시예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충남 보령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이제 동네도 좁고 친구들끼리도 다 아는 주민들끼리 다 서로 알고 지내는 네.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윤지민 씨, 와, 연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나연 씨가 인터뷰 보니까 찬영 씨가 윤탁이와 자신의 싱크로율이 50%라고 했더라고요.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뭐냐고.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캐릭터 윤타기를 봤을 때 저와 닮아있는 부분도 꽤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모습을 많이 투영시킨 것 같아요. 뭔가 좀 좀 느릿느릿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 뭔가 좀 많이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오지랖이 넓다면 넓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진짜 길 가다가 누구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나서고 싶고 막 갈등을 항상 매번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가야 되나? 정말 필요하실까? 괜히 오지랖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이 많군요. 실제로도 가정적인가요? 신경은 그만큼 쓰는 것 같아요. 윤탁이만큼 가족에 대한 마음과 그런 신경을 쓰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잘 엄마나 뭐 아빠 동생이 잘 그거를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아마 제일 잘 느낄 거예요. 아유 가정적일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윤탁이 별명이 많아요. 선비, 여우 등등. 실제로 찬영 씨 학창 시절의 별명은 뭐였냐고. 제가 별명이 없어요. 오 진짜요? 별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지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딱히 그냥 무색무취였나 봐요. 에이. 별명이 딱히 없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축구 좋아하니까 배우라서 윤배우라고 불러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네. 윤선수도 있었어요. 축구 좋아해서 축구 선수 하라고 윤선수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잘했군요. 찬영 씨 처음엔 윤탁이가 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는 네. 각도에 따라 또 상당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짜 그래요? 네. 캐릭터가 대표적인 성격으로는 착할 수 있겠지만 네.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마다 성격이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윤탁이도 학생이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토는 착하게 살자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잡아두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참 차분하게 말씀 너무 잘하시죠. 우리 찬영군. 우리 찬영씨가 연기한 윤탁이 어떤 인물인지 드라마도 소년 비행에서 저희가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학생이 얘 보호자요? 네 제가 보호자 맞는데 전치 사주요 사주.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맘 같아선 확 깜빵에 쳐넣어도 시원찮아 내가 아주 그냥. 아줌마가 뭔데 날 깜빵에 쳐넣어요. 뭐요? 그만해. 뭘 그만해. 저 아줌마가 지금 선 넘잖아. 그만하라고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죄송해요. 네, 이 씬은 어떤 얘기인가요? 또 스포 없이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스포 없이요? 네. 동생이 좀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깽값을 물어줘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엄마가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엄마라는 단어에 엄청 민감한 두 형제인데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엄마 없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아픈 곳을 찌르셔서 네, 저로서는 화가 나지만 좀 억누르고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동생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네,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3928님이 10대들과 마약이라니 소재가 신선한데요. 처음 소년 비행이라는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어땠냐고. 일단
소재도 그렇고요. 네. 윤탁이라는 캐릭터의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처음 첫인상은 착하다였어요. 이 친구 정말 마음이 넓고 뭔가 착하다. 제 좌우명이 착하게 살자. 좌우명 중에 하나여서 뭔가 그래서 좀 더 공감이 많이 되고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8832님이 찬영군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분야라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래 작품 들어가기 전에 자료 많이 찾아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뭔가 집중적으로 몰두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마약이라는 소재에 억울하게 끌려 들어간 입장이어서 그런 이게 실제로도 말이 되는 건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뉴스에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가끔 나오는 그 기사와 뉴스들이 네.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조금 더 공감도 되고 더 와닿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지연님이 소년비행 밤새서 몰아서 봤다고 진짜 한 회 안에 끊을 수가 없어서 몰아봐야 한다고 정말 진짜 약간 엔딩 장인이었어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하면서 소년비행에서 찬영군의 볼살이 점점 다 야위어가는 걸 느꼈다고 촬영하면서 살 많이 빠졌다고 네. 이번에 촬영하면서 신기하게 살이 조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현장에서 같이 지내는 스태프분들이 네. 맨날 제식판 보면 놀라셨거든요.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 살이 자꾸 빠져요. 이러면서 정말 많이 먹고 막 아침에 미숫가루 챙겨 먹고 했는데 이게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할 때보다도 체중이 훨씬 줄었었어요. 몇 킬로 정도? 57kg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러고 나서 근데 뭐 추운 날씨에 반팔 촬영하고 네. 뭔가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더 많이 그래서. 활용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에너지를 많이 많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중이 갈수록 많이 빠지지 않았나. 평소에는 싶습니다. 어느 정도 몸무게였는데요? 평소에 60kg대예요. 60kg대. 7884님이 땡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인상 깊게 봤던 원지한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기대가 됐었는데 촬영장에서 호흡은 어땠냐고. 지한 누나가 저보다 이제 누나예요. 네. 원지한 누나가 뭔가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서로 질문도 많이 하고 뭔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엄청 밝아요. 다정이는 살짝 어둡고 네. 날카로워 보이고 하는 캐릭터인데 실제로 너무 밝아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밝은 분위기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윤탁이와 다정이의 첫 만남 드라마 소년비행에서 한 장면도 준비해봤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 죽였어요. 뭐라고요? 죽였어요. 사람을. 네? 어떤 장면이죠? 이제 스코 없이 어렵네요, 그죠? 다정이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터미널에서 네. 다정이가 불의의 사건으로 도망치듯이 제가 사는 구암에 내려오게 됐고
거기서 정말 창백하게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윤탁이가 보고 또 이제 윤탁이는 구함 1등 사위감 네.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로 네. 정말 마음이 넓고 그리고 구함에 사는 분들은 다 이제 얼굴을 알 텐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되게 겁에 질려서 불안한 모습을 띄고 있길래 네.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서 괜찮으세요? 뭐 어디 아프세요? 라고 좀 물어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다정이와 윤탁이의 첫 인연이 됐어요. 터미널 같은 곳이었죠? 네. 네, 8636님이 윤탁이는 자전거를 못 타고 다정이는 잘 타잖아요. 다정이가 자전거 탈 때 윤탁이 뒤에 타는 것도 너무 귀여웠다고. 이 장면 찍을 때 비하인드 없었냐고. 아니 뒤에 안 치고 자전거를 타다가 진흙밭으로 달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때가 네. 무전기가 있어요. 카메라가 되게 멀리서 찍어서 맞아요. 이제 주변에서 스태프분들이 안 계시고 저랑 이제 지한 배우님이랑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이 자전거가 원래는 오토바이였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못 타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로 바꿨는데 이 자전거가 헛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무전기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앞에 갑자기 진흙밭인데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누나 갈 거야? 누나 이거 괜찮겠어? 누나 안 다치겠어? 괜찮아? 아니면 그냥 가볼게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진흙밭에 딱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잘 가네 하는 순간에 앞에서 갑자기 쑥 내려가더라고요. 어떡해. 저는 그대로 멈춰 서가지고 멀뚱멀뚱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진흙밭이라서 이게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는데 생각보다 폭신폭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흙도 지른 진흙이 아니라 조금 말라있는 그래서 정말 폭신폭신하게 아무런 상처 없이 잘 일어나서 옷만 조금 버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다행이요. 네. 4003님이 궁금한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네요. 찬영 씨 평소 혼자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다고. 드라이브 코스나 뭐 추천해줄 만한 곳 있냐고. 사실 취미로 따로 드라이브를 가야겠다 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 갈 때 이럴 때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혼자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가끔 선글라스도 한 번씩 껴주고 혼자 이렇게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비마이유스님이요. 최근에 영화 어제 이름 모두 괜찮아 GB 다녀온 팬이라고. 팬분들 하나하나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찬영님이 스윗했다고. 그날 팬분들이 한 이야기 일기장에 적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적으셨는지 궁금하다고. 그날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고 왔어요. 뭔가 정말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직접 만나 뵙는 자리였는데 정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에게 말씀을 한 분씩 이렇게 질문처럼 해주셨어요. 한 두 분 정도 해주셨는데 엄청 떨려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진심이 와닿아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일기는 사실 제가 쓰는 이유가 네. 쓰고 나면 생각이 좀 덜어지고 뭔가 저장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저장 공간처럼 뭔가 저장을 해놔서 네 그렇게 하루 정말 또 그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자고 일어나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해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시네타워 나왔을 때도 혹시 일기 썼냐고 우리 작가님들이 물어보시고 뭐라고 썼냐고. 썼을 거예요. 썼을 건데 또 나와야지 뭐 이렇게 썼을까요? 썼는데 네.
다음에 나올 때는 제가 일기장을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오 대박 기대하겠습니다. 상수님이 지우학 행사장에 구경 갔다가 우연히 찬영님 만나서 우리 애랑 사진도 찍어주고 한번 읽어주세요. 아 지우학 행사장에 구경 갔다가 우연히 찬영님 만나서 우리 애랑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셔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팬들 엄청 몰려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네, 아우, 좋은 목격담이 참 많네요. 우리는 벌써 또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네. 네. 광고 듣고 천연군과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소년비행의 윤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5월에 또 시즌2가 공개가 된다고요? 맞아요. 와. 시즌2 5월 달에 공개가 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또 다음에 우리 찬영 씨가 하고 싶어하던 그 멜로, 약간 로맨스물로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세요. 아 정말 시간이 저한테 너무 빠르게 흘러가네요. 네, 진짜요. 정말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가지고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도 꼭 시네타운과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다음에는 한 3시간 방송 시간을 특집으로만 우리 아,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따뜻한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너무 잘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또 나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좀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우 윤찬영 씨였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유승우의 그 밤 사이에요. 아, 이 노래가 사실 어쩌다가 친구가 추천해줘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거의 제일 많이 들었던 저의 18번째 곡인데 근데 노래방이 없어요 아쉽게. 그래서 직접 불러보진 못했는데 노래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꼭 들어보세요. 봄에 잘 어울려요. 네 우리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또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에 넌 이제 없고 낯선 표정을 지은 에러